이거면 자원 해결 좀 되려나? 골렘하고 포식하고 그리고 일균 돌건이기 때문에 고통 필요 없고 고통 대신 고공이나 쓸까? 이게 스팟이 되려나? 잠깐만. 저주도 그냥 이거 쓰자. 노아 쓰지 말고. 인간 쿨 돌리니까. 패시브로 저주 된 거. 역시 일기 킹으로 만들었다. 잠깐만. 골렘버 헬프 걸으면 될 거야. 골렘버 보셨다. 자 문제가 없구나. 이게 간지난다. 기술 나가는 게 난 옆에 세트가 제일 간지난다. 아 역시 일견 있잖아. 저다 스팟하라고 그런 목적이 되고 용도다. 뼈창 자체는 이제 범위가 그 광역은 아니긴 한데 뼈창을 통해서 나가는 시체창들이 있잖아. 시체창들이 역시 저단 그러니까 대규 고단디라는 용도가 아니고 대균보다는 아마 계속 그 트랙으로 갈 것 같고 이 순간 이동 안 돼? 그리고 시체를 흡수할 때마다 시창이 날아가잖아. 맞지 아마? 그 뭐지? 그냥 순간이동만 해도 되는데? 이렇게? 뼈창도 날릴 필요 없지 그냥. 블렌더 쓰는 거 멈춰야겠다. 블렌더 모션이 좀 있어가지고 10초를 흡수할 때마다 시창이 날아가니까 개발자들의 목적은 이제 스팟이네. 아 나이도 보통이네. 이씨. 그냥 어쩐지 이상하더라고. 너무 잘 죽더라. 근데 아까 나 13단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상하네. 이런 텐장 설렜다. 강유수사 일긴 빠른 이제 빌드 나올까 했네. 그냥 이상하게 죽숨이 안 나오더라고, 이상하게. 그래서, 근데, 시체를 흡수할 때마다 시체창이 날아가니까, 그러면 이거 스택 받을라나? 그, 추출을 골렘으로 하지 말고, 골렘이 이것이 뭐 쓰잘데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. 근데 그걸로 하면 자원이 너무 없을라나? 일단 돌아보자. 돌아보고 딜 안 나오면 그걸로 바꿔보고. 오케이 있잖아 그 무슨 견갑이더라? 그걸로 바꿔보고. 난 개인적으로 통할 것 같아.
딱히 딜 안 나올 이유가 없거든. 내가 걱정하는 이제 자원 문제. 인광프 이제 근데 마인법사 같이 인광프를 빠르게 돌려줘야 해. 안 그러면 이제 그 자원 문제, 뼈창 그 자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뼈창 자원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. 내가 생각했는데 계속 질주 이제 뭐지? 풀 돌리고 질주로 망탄 계속 무한으로 깔고 요걸 생각했거든.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힘드네. 그래가지고 계속 그 순간이동하면서 그냥 계속 있잖아 질주 나갈 때. 네 질주한테 순간이동하면서 시체 창피 나가면서 그냥 목도 죽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생각했거든. 몇 창 안 날리고 그냥. 아 나 요거 될 것 같긴 한데. 아 근데 쿨이 너무 길다. 예, 네, 망자의 땅 쿨이 너무 길어. 근데 왜 이렇게 길지? 근데 망자의 땅이? 아, 피는 힘이 다 패시브가 지금 안 되네. 발동이 안 되네. 피를 소모하는 스킬이 없으니까. 그래서. 창을 아 이제 피 쓰는 걸로 쓰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조금 문제가 무리가 있네. 자원을 쓰는 스킬이 좀 없나? 질주를 아예 자원을 쓸까? 그거까지 쓰는데도 근데 뭐지? 이렇게 풀타임 부족해? 일단 리덱션이 56%나 가는데도? 이 망자의 땅을 어떻게 쿨을 좀 더 빠르게 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좋겠는데 생각보다 망자의 땅이 쿨이 안 돈다. 그러면 그렇지 견갑을 껴볼게. 골렘을 그냥 제외하고 망자의 땅은 쿨을 그 망자의 땅 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. 아 일단 그럼 몬서반지도 쓰지 말고 황도공 써볼까? 황도공? 황도공 쓰고 그 다음에 공속발 이렇게 해주는 거. 아 근데 이거 뭐지? 아 이게 자원이 감당이 되려나? 허드라네. 아니다. 냉기 써가지고 공속 빠르게 하고 그 즉사기는 근데 굳이 아 즉사기 아 아니 그래도 뭐 즉사기는 써준 게 낫겠네. 실주 아니다. 아 근데 골렘이 빠지면 몸 진짜 아플 것 같은데. 몸 안 아플라나? 해보지 뭐.
아니 유지 전선을 먹지 말고 그냥 순간이좀 계속 해보자. 인건크로 계속 극대화시키려고 자꾸 전선이 너무 많이 떨어지. 전선 먹다가 보니까 딜 아까보다 뭐지 잘 나오는데 뭔가 좀 조금 답답한 느낌이. 뼈창으로 딜하는 게 아니고 시체창으로 완전 딜하는 느낌이다. 뼈창은 완전 거들뿐. 이럴 거면 추출도 뼈창 할 필요도 없다, 이거. 뼈창에 데미지 올려주는 그거 할 필요도 없다, 이거. 뭐 정연 떴는데 정연 어떻게 왔는 거야? 검속 겁나 빠르네. 이상이 딜 안 나오네. 아 맞다, 속성이 안 맞구나 지금 높이가. 누른돌 끼고 형도 어차피 지금 뭔가 나치는데 딜 뻥탱이 거의 받지도 못하는데 누른돌 끼고 눈돌 끼고 행동은 직접 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요거 좀만 다듬으면 일견 스파 좀 뭐지? 강렬수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팟이 조금 답답한데 그거 해결될 것 같네. 아직 제가 뭐라고 해야지? 다듬은 스킬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뭐 이것저것 뭐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까지 뭐 합쳐지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? 공속 여기서 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누른돌밖에 없는데. 아 근데 누른돌은 50스택까지 오면 힘들건데. 아 근데 뭔가 나침도 이거 뭐지? 댕감 빠지면 아 일단 화합을 끼면 되잖아. 누른돌 한번 가보자. 될라나? 50스택은 진짜 금방에 다 쓰는데. 몸이 될라나, 몸이? 나 침도 빠지고. 아. 이거 차, 이거 끼자. 아, 이건 필요 없잖아. 어차피. 브릭스는 필요 없어. 어차피. 근데 또, 마땅히 낄 게 없네. 원소 반지는 뭐 딱히 필요 없는데 여기서. 어 아씨 왜 안 눌러졌지?
아, 태서? 마법하는 거 진짜 답답다. 와. 렉 때문에. 그러면 제2 가친자 고고 포식 포식 포식을 아 10채마다 아 이거 컨슘 컨슘 피통 늘리고 아 이건 차원 소모 감성 차원을 줄여줘요. 어, 보자 20에센셜 콜드로 가보자. 콜드 뭐 콜드는 왜 안 뜨는 거야? 콜드 틀려나? 모르겠다. 해봐야겠다. 커맨드 골렘 뭐야? 에센셜인가? 오 자원 거의 안쓰네. 이거 아까 그 말했던 거 있잖아요. 후식 있잖아요. 자원 소모 감소 25스택까지 붙고는 자원 아예 안쓰네. 강제 일단 쿨만 어떻게 조금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괜찮을 텐데. 계속 이렇게 이제 순간이동으로 그냥 몹 다 잡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빌드가 만들어지는데 강제 땅이 풀이 너무 길어. 인검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한계 안 돼. 인검으로도 조금 버겁네. 저기 나 새물이 잡아야지 풀이 도네. 노란색 같은 경우 하수인까지 잡아야지. 아니야. 망자의 땅이 이제 쿨이 없어도 딜 안 나오는 건 아니야. 시치카이언. 뼈창으로 잡을 수 있어요. 예. 뼈창도 딜 나와. 단지 내가 생각하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그냥 뭐 계속 순간이동으로 몹 잡히는 거 이걸 생각했지.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캐릭보다. 아, 일단 그냥 악사보다 느리겠다, 그래도. 어. 거의 뭐, 새끼 손가락, 예, 손가락 한 3개 안을 정도로 일교는 빠르게 돌 수 있다? 난 그걸 생각했던 거야. 망자의 땅 아니라도 뭐 딜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. 뼈창 날려가지고 이제 그 몹 잡을 수 있거든. 근데 시체창이 지금 이게 주 딜이면 뼈창을 잘 안 쓰면 아, 보자. 그냥 굳이 추출을 시체창 데미지를 올리는 거 딜 본스피어?
뭔가 애매하다. 트랙을 쓰는 것보다는 트랙으로 직접 끼고 인건 끼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다. 뭔가 뭐지? 빌드가 애매하다. 아 근데 트랙을 쓰면 저주 걸어야 하잖아. 씨, 저주 뭐 어떻게 거냐? 뭔가 참으로 좀 뭔가 아니죠? 이거는 머리가 좀 머리를 가야지 쓸 필요가 좀 있겠는데? 그거 없어? 이렇게 하고 횟반을 늘려버리면 저주는 해결되고. 뭐죠? 임금 추출하고 드래그업을 쓰고. 이게 어차피 뼈창으로 딜 한다고 하면 이게 딜 더 잘 나올 거야. 역시 근데 몹이 안 죽는다. 대신 그 뭐지? 광자의 땐 쿨일 때 몹이 조금 많이 들이네. 왕자일 땐 쿨일 때 뼈창으로 딜을 해야 하는데 이 트랙을 쓰고 인간 쓰니까 뼈창 딜이 뭐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힘들다. 저 주객 정도인데? 뼈창으로 딜하는 게 아니고 시체창으로 딜하는데? 이게 파티 풀이면 또 조금 얘기 틀리겠다. 파티 회원들이 그 정해 잡아주면 나도 인검 쿨이 돌기 때문에 솔플 때는 확실히 그 뭐지? 망자 일단 쿨이 정말 답답한데 파티면 좀 얘기가 틀리겠다. 그 각각 이제 서로 떨어져가지고 막 정해 각자 잡아버리면 그만큼 이제 그 인검 쿨이 극대화 되니까. 왜 보스 안 떠? 만약에 스킬에 시체창을 넣으면 시체창 그 룬에 맞춰가지고 나갈라나?
방자의 땅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딜을 좀 줄이더라도? 딜은 넘치거든. 딜은 남는데. 지금 현재 피는 힘이다. 아마 발동이 안 될 거야. 질주로 그지? 피는 힘이다. 발동시키기엔 20번이나 질주해야 하니까. 그럼 20번 질주 너무 그렇고. 뼈창 그 피를 소모 10%? 10번 소모 되는데? 아,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데? 그래도 피는 쓰는구나. 쿨타임 44%. 쿨타임 44%? 아, 이거 리소스였구나. 얼 리소스 자원 감소거든? 얼 리소스 코스트 재사용되기 시간으로 가야 하는데 쿨타임, 쿨다운 재사용되기 시간? 그 다음에 재사용되기 시간 붙을 수 있는 게 없구나. 골렘을 빼고는? 어? 그렇지 않나? 얘들 참 골드 또 잘 줘. 몇 좋지? 그 현자 타임.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일견이 그냥 계속 즉각적으로 기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좀 힘들어. 시체창이 근데 아니 뼈창에 공속을 좀 기본적인 이제 공속을 좀 늘려주면 안 되나? 얘들 돈 진짜 잘 줘 얘들. 대신 제 정의가 좀 많이 안 나오나? 약간 단점이 있긴 하지만 돈 진짜 잘 줘요. 악사같이 인검의 그 쿨다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캐리 입장에서는 뭐 개꿀이지. 골드 엄청 잘 주는데. 노란색 정에는 하수인도 안 잡아도 그 인검이 좀 쿨이 돌도록 인검 그 발동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거만 하면 진짜 확실히 좋은데. 지금 현재는 내가 볼 때 랩발이다. 랩발 일단 랩 23,000 칼데라 안 발랐으니까 23,000이면 칼데 바르고 이러면. 근데 씨 일긴도는 캐리요. 장비에 칼데 바르는 놈 사람이 없잖아.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. 아 뭐가 뭐야 좀 뭔가 좀 아이고 씨 깨직깨직깨직 하면 충분히 뭐 좀 재밌게 일단 일긴 진짜 스팟 될 것 같은데. 내 머리는 부족 내 머리는 한계가 있다.
골렘은 쓰지 말고 해골 지배를 써가지고 쿨을 돌려볼까? 해골 지배로도 쿨이 돌거든. 될라나? 이거 시체창 날려가지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다. 쿨 돌리기. 역병 뭐지? 그러니까 저단 스팟은 괜찮은 것 같아. 조금만 다듬어가지고 왕자의 땅 쿨만 어떻게 뭐지?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. 또 몸이 너무 많아버리면 조금 안 되지? 시체창 날아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 몸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것 같아. 하수나 뭐 이런 거 잡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. 요건 괜찮은 것 같다. 요건 괜찮은 것 같다. 해골집 있으니까 역시 낫네. 평타 칠 시간도 없잖아. 그래도 쿨이 여전히 많이 좀 모질하네. 정이 없나? 근데 이상하다. 왜 나 뭐 바뀐 거 없는데 왜 딜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지? 행동이 쿨 동시에 두 번은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. 스킬 두 가지 쓴다고 해서. 생각보다 쿨이 너무 잘 도는 것 같은 느낌인데? 아, 이건 좀 오래 걸리네. 피는 힘이다가 제대로 잘 터져서 그런가? 피는 힘이다가 잘 터지네. 그래서 그런가? 아, 역병 세트? 보시는 거? 오늘 좀 다듬으면 1균 저단 스팟은 될 것 같아. 다듬으면. 아,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헷갈리시게. 근데 먼저 시체창은 그냥, 아니 뼈창은 거둘 뿐이다. 먼저 시체창으로 딜한다. 스켈레톤으로 쿨 돌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? 아니 다발이 제일 빨라 현재로선. 맞아. 근데 모든 사람이 다발로 1균 도는 건 아닙니까? 아, 문제는 근데 이거 뭐지? 해골집으로 쿨을 돌려버리면 그 강인함이 떨어지네. 그 패시브 중에 그 방어 돌려준 거 있잖아. 그게 문제가 좀 있네. 일균도 잘 안 죽으니까. 일단 이건 먹고 가야지.
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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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좀 아파지네. 수환불 때문에 그 패시브 방어도 100% 보너스 그게 풀로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겠습니다. 샷을 쳐고 조금 탱커 주면 안 죽거든 사실. 완벽한 현자 타임. 축성이 뭐야? 장원 없다. 씨. 혹시 몸이 진짜 아프다. 약간 진짜 그렇게 안 아팠는데? 금발이 껴줘야겠는데? 다바락스하고 오공종이 지금 현실에서 개 깡패야. 네.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다바락스하고 오공종 수들을 키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캐리 첫 캐릭 해보는 거죠. 오공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. 예. 네. 근데 오공이 근데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더라고. 해탈 버그. 해탈 버그 고쳐졌는 걸로 아는데. 와 근데 태섭이니까 이렇게 보고 싶다. 이게 좋아요. 네, 태섭이니까 이게 가능해. 과연 고대가 한계라도 나올라나? 어 아이씨 고대였네. 아 하나 본 스파이크. 국학은 근데 왜 고정으로 안 붙지 얘들은. 다발 랭킹은 힘들거야. 예, 다발 랭킹은 좀 힘들거야. 왜냐면 랭킹 그지? 랭킹 도전용으로 많이 쓰는 빌드가 투검하고 그 뭐지? 수류탄 악사인데 그것들을 또 같이 상향돼버렸기 때문에 다발만 상향되고 다른 것들은 뭐지? 그대로 있으면 뭐 그래도 좀 힘들거야. 정리 하나도 없어? 아니야 이건 아직 유튜브에 올릴 정도 그 정도로 완성된 게 아니라가지고 아직 어차피 태섭 말고 본섭 적용되면 또 뭐지?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할 거니까 그때쯤 올려드릴게요. 예, 지금 뭐 올려봐요. 저도 지금 뭐지? 지금 최적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프로 뭐지? 왕자일단 쿨이 없을 때는 완전 개 현자타임.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걸 찾아봐야 하는데. 왜이래? 너 왜이러니?
에이씨, 서포파 됐나보네. 이거 뼈 세트 근데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뼈창으로 딜하는 게 아니고 시체창으로 딜하는 거 맞죠? 예, 주객전도 1균 당연히 고단 가면 이제 뭐지? 뼈창으로 또 딜을 해야 하고 뼈창으로 딜하고 다음 패치 두 달 한 달에서 두 달 뒤?